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개 끌고 다니는 남자. 안녕하십니까. 2023년 12월 마지막 날입니다. 한 해 동안 야매주부를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한 해를 돌아보면 언제나 아쉬움이 남기 마련인데요. 아쉬움은 오늘 다 털어버리고 돌아오는 2024년을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. 저희 야매주부 2024년 목표와 희망은 구독자 20만 명을 돌파하는 것입니다. 배당을 주면 그 배당만 갖고도 먹고 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. 저 코스트코 가는 거 진짜 좋아해요. 자주 봐요. 그러니까 처음에 사면은 반은 구워먹고 내년에는 정말 재미와 정보,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방송을 만들도록 더 많은 노력을 쏟겠습니다. 우리 집 개너무스키도 훈련을 시켜서 춤을 추게 하거나 말을 하게 하는 것도 가르쳐 보려고 하는데 되려나? 뭐 하는 거야? 에휴, 저짓거리 하는 거 보면 내년에도 글렀어. 아니 왜 말을 잣다우로 하지? 어, 기분 나빠.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. 2024년에는 정말 우리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.